도치야. 재원아. 애들 썼다. 애들 썼어. 도치너 임마. 그동안 얼굴이 많이 하였다. 어? 하긴 뭐 그 먼 길을 오고 가고 했으니. 대행수님 죄송합니다. 얘기 들었다. 태가머른한테 병구가 생긴 거. 태가머른 소식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소설을 황행수가 알려주더라. 그 양반도 참. 뭔 놈의 팔자가 그런지. 아 그렇게 악착같이 추세를 해놓고 어떻게 그렇게 비명행사를 할 수가 있냐? 아, 못들 하고 있어. 어서 집 풀고도 쉬어야지. 장사가 어떻게 됐는지는 안 궁금하십니까? 야, 임마.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지 아니? 니네들 행색이 그지꼴인데 뻔하지? 뭐 어쩌겠냐? 내 운이 거기까지인걸. 니놈들은 아무 잘못도 책임도 없으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 내 머리 맞지? 내놔. 아, 빨리 내놔. 에이, 진짜 이거 진짜. 자. 니들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예? 아니, 저 우리 꼬라지 보고 대행수님 뒤로 자빠진다 아니다 가지고 요 내기를 좀 했거든요. 니들이 지금 내기나 할 때. 그지꼴을 해가지고. 우리 속으로 갔다. 아니 약간 우리 대박 쳤다고 해. 대박 쳤어 형님. 정말 성공했습니다. 우리 성공했다고요? 정말이야? 예! 성공이라니? 연경에 당도하기도 전에 태가머른이 죽었다면서 니들이 무슨 수로 성공을 해? 물이 좋았습니다! 저희가 명나라로 가져간 물목보다 다섯 곱절은 더 벌었다고요? 장사해서 번 돈 모두 비단을 샀고 그 비단은 닷새 후쯤 상주와 명나라 입구들 데리고 가지고 올 겁니다! 정말이야? 정말? 다섯 곱절 번 거야? 예! 태워라! 예수님! 도치야 이 자식아!